당초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시기가 당겨졌습니다. 바로 내일 2시에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을 갖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저희가 한번 오늘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지 의제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추미애 대표가 오늘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드 얘기, 북핵 정책 얘기를 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드가 5차 핵실험 같은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렇게 핵실험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폈고요. 또, 북한 핵이 점점 고삐 풀린 괴물처럼 되는 거는 보수 정부들이 햇밭 정책을 버리고 지금 강풍 정책, 강경 노선으로 간것 때문이다. 북한 핵이 이렇게 된 것이 강풍 정책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추미애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의하십니까? 아, 참, 그,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미국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미국은 그 국가 안보에 관한 거는 야당, 여당이 초당적으로 그 공동 법안을 발의합니다. 예를 들면, 골드워터 니컬슨 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 안보력을 증강시키는데, 지금 이 북한이 얘기하는 것하고 맥락이 똑같거든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공화국을 말살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추 대표의 발언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1952년 6.25 전쟁 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전쟁 중부터. 그런 걸알것 같으면 저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거 다 핑계야. 미국이든 한국 뭐 얘기하는 거 북한이 다 핑계를 대는데 북한의 핑계를 대신 말해주고 있네요. 네,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셨는데 이정은 의원님, 저렇게 그 북한의 핵이 통제불능 상태로 간게 햇볕 정책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진단,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추 대표님 좀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뭐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 추미애 대표 정도의 그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북한이 그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이래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걸 진정으로 믿고 저 이야기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추미애 대표는 야당 대표고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추미애 대표 좀 전에 그한 말을 갖다가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어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비판, 그리고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사드 문제를 말하면서 거꾸로 말한 거지, 모르고 말했다고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르고 말하지 않았다면 사실 더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정쟁이라는 이게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그러면은 그 계속 방관을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의 의도를 전혀 읽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결국 여기도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끌고 왔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도록 계속 그 상황을 갖다가 결국 그 방관을 해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뭐그 지지난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계 있는 분인데, 당연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책임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네, 추미애 대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최근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 북한이 손을 든다. 그러면 남북이 교류협력해서 개혁개방으로 가면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국회로 보내라. 이런 얘기인데요. 첫 줄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박 위원장께서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도록 우리가 사드 문제를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노노노노 지금 중국이 안보리 제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 안 중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즉그 식량이라든지 유류 제공하는 건 합법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착각을 하셨는데 안보리 제재 이행하면 북한이 손드는 게 아니라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이 문장은 이박 대표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네 논리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판단 믿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군요. 추미애 대표,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좀 현실하고 좀안 맞는 그런 말씀을 연달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좀 걱정이 클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양욱 위원님 그리고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